셀럽은 말했지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셀럽의 발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셀럽은 브레반 하워드 자산운용사가 지난 31일 주주에게 보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1970 style wage price spider. 높은 물가 상승, 또 타이트한 노동시장,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 등의 조합은 지난 1970년대에 발생한 임금 물가 스파이럴,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상기시킨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나오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덧붙여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데 1970년대에 이런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을 연상시킨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거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오일쇼크입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가 쇼크를 크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고유가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해석으로 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많이 좀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터 대통령하고 닉슨하고 그다음에 카터 나오고 그다음 레이건 시대에 가기까지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미국의 경제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그게 발생을 했던 시기가 바로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2020년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이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결국은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레거노믹스의 주 핵심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이자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비싼 달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웃기는 것이 12% 이상 12%급의 그 기준금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이자를 줬기 때문에 달러 이자라는 말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앞으로 연준이 상당히 많은 그 긴축을 위해 가지고 그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이 속도가 폭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의견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엔 트위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베어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Continues, inflation continues to outpace wage rates.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계속해서 임금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힘든 상황이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미국 국민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나온 고용보고서, 실업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은 고용보고서가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있다라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계속해서 임금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힘든 상황이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공화당 하원 의원의 의견 중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분석해 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짐 베어드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용지표 나오니까 3월 고용지표 봐라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뭐냐 정치인이 바라는 기본적으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데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공화당에서 민주당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임금률을 계속
감시 이루고 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4월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텍스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IRS가 지금 여기에 맞춰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환급을 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딴 게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식료품이고 두 번째 뭐냐 기름값이거든요. 그렇죠. 휘발유인데요. 휘발유죠. 근데 휘발유가 이제 갤런당 6달러가 넘어섰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고유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휘발유 뭐 자동차 운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물가 체감 물가로 바로 반영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비축유를 더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일단은 100달러 WTI는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언급보다는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물가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뭘 내놓을 것인가가 미국에선 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모두가 잘 아는 그런 셀럽입니다. 바로 윌 스미스인데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Shocking, painful and inexcusable.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 행동은 충격적이었고 고통스러웠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윌 스미스, 뭐 맨 인 블랙 시리즈와 같은 블록버스터 스타로 이름을 날리면서 수십 년간 할리우드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스타로 또 꼽혔던 그런 스타이기도 한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대 위에 있었던 코미디언 크로스 록의 뺨을 때리면서 영예가 조금 많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 자격은 자진 반납을 했고요. 아카데미는 추가 처벌을 위한 징계 절차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윌 스미스의 이러한 불명예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또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 바로 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윌 스미스 이야기가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저도 네.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이러면서 윌 스미스가 앞으로 뭐 영화나 이런 컨텐츠에 출연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온 미국의 이 전반적인 정서는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크리스 락이 원래 좀 그 굉장히 다른 사람들 풍자를 많이 하고 빚고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 결정적으로 일단은 윌 스미스 부인께서 지금 탈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아파서. 스트레스를 많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 남의 아픔을 가지고서 이렇게 너무 농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본인이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서에서는 아 저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시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그거를 비난했어야지 여기에서 그 시상식에서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는 그 정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카데미라든가 오스카가 원래 그 인종적으로 봤을 때 백인들 위주로 많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윌 스미스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흑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오히려 더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뭐 미국의 정서와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투자와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윌 스미스가 이제 뭔가 큰 대작에 못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영향들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콘텐츠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